원진성형외과 김규희입니다. 원진성형외과 정지현입니다. 원진성형외과 이선구 원장입니다. 원진성형외과 김수원입니다. 원진성형외과 손율입니다. 거의 저희 병원에서 99% 이상 근육 밑으로 수술을 하잖아요. 제 경우에도 아주 드물게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근육 위로 수술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육 위로도 수술을 하시는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근육 밑으로 가게 하시는지. 이제 트랜스젠더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근육이 좀 발달되어 있으시니까 논문에서도 그런 분들은 근막 하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운동을 좀 많이 하시거나 근육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도 근육 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보형물이 비친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적게끔 하는 방법도 요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트랜스젠더 분도 근육 밑으로 넣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육 위로 넣었을 때 모양적으로도 가운데 가슴골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리고 모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게 그 모양을 선호하지 않아서 근육 밑으로 넣고 있고요. 예외인 경우는 그 트레이너 분들, 그분들은 근육을 움직일 때 부위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에 상당히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 상의를 해서 근육 위로 할지 밑으로 할지 결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동양인에서는 다 저는 근육 밑을 선호합니다. 직업적인 트레이너가 아니더라도 필라테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즐겨 하시던 분인데 수술하고 한 3개월 돼서 왔는데 무의식 중에 자기가 자세를 바로 하면서 대흉근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절킹 브레스라고 그러죠. 깜짝 놀라는 것처럼 가슴이 쪽쪽 찢잖아요. 그게 남자친구가 뭐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자꾸 움직여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아예 상담실에서부터 힘을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근육이 투두두둑 튀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보형물이 무의식 중에 움직일 수 있는데 보형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해결책은 근육 밑에 있는 보형물을 빼서 위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최근에는 헬스 트레이너 분들, 필라테스 강사님들 또 비키니 선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먼저 알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보형물 경계가 보여야 돼요. 그냥 튀는 것보단 나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동양인들은 가슴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근육 밑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왔었고 그래서 근육 위로 하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육 위로 수술을 하던 근육 밑으로 수술을 하던 어떤 방법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게